소영 장군의 그 무덤이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 실제로 풀이 진짜로 안 났다고 해요. 진짜로요? 그래서 그 흙이 네. 붓잖아요.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가지고 적분이라고 그렇죠. 불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답니다. 왜냐면 그 1970년대 중반부터 사초를 해가지고 풀이 난다고 해요. 실제로 근데 풀이 안 났다고 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? 신기하네요.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문헌 같은 경우도 뭐 19세기 후반에 뭐 이마필기라든가 이런 기록에도 계속 이런 그 재영 장군의 그 무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재영 장군이 그 유언처럼 내 무덤에 풀한 포기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 지역은 적분이다. 왜냐하면 풀이 안 나니까 땅이 이제 붉다라는 적분이라고도 하고 홍분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뭐 일설에서는 이게 정말 뭐 재영 장군이 무슨 뭐 점치시는 분도 아니고 뭔가 그만큼 그 원통하다 이런 그리고 뭐 분명히 여기는 토양이 안 좋았거나 또 일부에서는 이 주변에 예전에 소나무 숲이 빽빽했다 그래요. 그래서 소나무가 이렇게 가리니까 이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으니까 이게 그러게. 계속 전해지는 거죠. 만약에 재영 장군 무덤에 풀이 났다면 이 이야기는 조선 초기에 소멸됐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딱그 흔적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. 계속 그 이거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정말 이 극적으로 70년대 와서 이제 또 풀이 났다라는 거죠, 지금.